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라고 얘기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진술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신문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의 측근 비서실장이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이 조문을 갔다고 합니다. 조문을 가서 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쌍방울 대북 사업이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들은 김성태 전 회장은 아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단 얘기는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과 대북사업 경기도와 상관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이 대표도 쌍방울이 대북사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물론 이것만 따로 들여다보면 아니 이렇게 저 이 축원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달아서 나오는 모든 보도가 사실상 이것과 연관이 돼서 경기도가 쌍방울을 모른다 한다가 아니라 아예 쌍방울의 지금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주선을 하고 경기도가 기획을 하고 경기도가 지금 수행을 했던 것을 쌍방울이 대신하고 있다라는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아 그래서 경기도가 다 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에 지사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공약집에 보면 뭐 북한과 관련된 광물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허다하게 많은데 지금 그 쌍방울이 북남협력제안서 2017년도 2018년도 12월 달에 그 작성한 걸 보면 거의 복붙이라고 하죠. 복수해서 붙인 듯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하는 대로 서로 전혀 별개이고 선양에 갔을 때도 동선이 잠시 겹쳤을 뿐이지 나는 나대로 북한을 만났고 북한의 담당자들을 만났고 쌍방울은 쌍방울대로 북한의 담당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구조였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아마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만 하면 자신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혐의들을 그대로 자신이 떠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진 모르겠으나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이재명 지사 당시 지사에게 이 향하는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그이 화살이 아까 그 방향표가 다 이재명 지사를 향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 부원장 김용 전 부원장도 오늘 또 재판이 있습니다. 지난 7일에도 재판이 있었는데. 불법 선거 자금 받았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김용 전 부원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용이 야, 총알 필요하다. 빨리 10개 달라. 그리고 휴가를 10개 더 달라. 대선 자금 요구했다는 겁니다. 10억씩 두 번 요구했다. 총 20억 요구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총알 좀 있어야겠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0개. 그 이후 추가로 10개 필요하다라고 했다. 2021년 2월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또 검찰 진술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동 관련 보도가 나온 후였는데 김 전 부원장이 전화로 돈 안 되냐라고 해서 지금 상황 모르십니까? 엄청 심각합니다. 기사 못 봤습니까? 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진술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김지민 변호사 어떻습니까? 장윤 변호사님. 일단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유동규 씨가 이야기하는 뭐 총알 10억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마련해서 못 갖다 줬다라는 거니까 이제 정황 근거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첩보 영화를 불사케 할 정도로 뭐 은밀하게 만났다, 공중전화를 통해서 만났다. 이 김용 씨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돈을 받은 적은 없다. 이 돈을 건넸다는 정민영 변호사는 그 당시에 대장동 일당 상당 부분이 구속 기소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구명 운동을 한다라는 취지로 좀 만나기를 요청해서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 이제 만나 주기는 했지만
돈을 수수한 적은 없다라고 해서요. 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그 일당들이 어떤 경위로 마련해가지고 전달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어떻게 밝히는지에 따라 공소유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변호사 어떻습니까? 네, 근데 뭐 진술들이 계속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게 그 요 10억 추가로 요구한 부분, 10억을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남욱 변호사가 이제 돈을 마련을 해서 한 7, 8억 정도를 마련해서 실제로 유동규한테 전달을 했다. 요 얘기가 이제 나온 바가 있고, 그 진술 관련해서는 이제 진술의 어떤 구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네. 이제 진술이 얼마나 어떤 그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는지는 혐의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것들이잖아요. 뭐 폭행이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 이런 거는 다른 진술 말고도 증거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뇌물죄나 네. 아니면 뭐 성범죄 같이 좀 어떤 기밀성이 있는 범죄들 있잖아요. 어떤 양 당사자 간의 어떤 내밀한 네. 관계에 있는 그런 범죄들은 아무래도 진술의 어떤 비중이 예,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언론에 지금 인용된 부분은 딱 저 내용만 나왔는데, 예를 들어 저거를 수사기관에서 저 그 내용들을 조사를 한다 하면 그 말한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했으며 어느 장소에서 얘기를 했고 당시에 뭐 심지어 뭐 날씨는 어땠나 시간은 몇 시였나 이런 구체적인 어떤 정황들을 다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꾸며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다 종합해서 구체성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